자, 그래서 김도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 필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던가요? 여기에? 저기요? 여기 왜 필기한 게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면서 물어보죠. 헤이.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It is late at night.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he is a little strange. Okay, 그래서 좀 얘기해 주세요. 늦은 밤에 남자가 걸어간다 매우 느리게 down the street 거리 아래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는 사람과 같아 보인다. 평범한 사람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조금 이상해 보인다. 좀 이상해 보인다고요? 그는 이상하다, 조금. 조금 이상하다 이러고 있네요. 네. 여기 형광펜 왜 칠했나요? 중요한 단어라서? 뭐 얘기 좀 해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에 설명해 줬잖아. 그 얘기 좀 들려달라고. 비인칭주 아니에요? 비인칭주어다. 그게 무슨 말인데? 비인칭주어는 그 날씨나 시간대에 나타낼 때, 시간이나 그란대에 나타낼 때, 그 뜻이 없는. 오, 그럼 비인칭 주어 it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뭐 어떤데? 인칭 대명사는 비 자 it is 본래 뜻을 가지고 있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뭐뭐 비동사니까 m 이랄 따요. 아예 비동사였어?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it is late at night 아까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 늦었다 밤에. 그것은 늦었다가 아니고요. 그냥 late의 뜻이 뭐예요? 늦다요. 늦다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늦은이요. 늦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요. 늦은 시간입니다. 밤에 라고 얘기한 겁니다. 늦은 시간이에요. 밤에. 여기는 왜 칠해놨어요? 도즈가 들어가 있어요. 왜 도즈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어맨은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길어요. 무슨 격이에요? 네? 무슨 격이냐고요? 소유격이요. 그렇죠. 소유격.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뭐 누구누구의 이런 뜻이죠. 그럼 he의 뜻은 그의 이런 뜻이죠. 그럼 그의 걸어간다 이런 얘기죠? 웍스니까 하다시 더즈 그러니까 he의 뜻이 소유격이니까 그의란 뜻이잖아. 그럼 그의 책은 뭐예요? 그의 책. 그의 책이요? 응. he book이죠. his. 이게 무슨 소유격입니까? his. his가 소유격이지. 네, his가. he는 무슨 격인데? 주격이요? 주격입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요. 그는 그가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라고요. 누가 다 이렇게 있네요. He works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 되겠죠. Very slow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얼마나 how 어떻게 how 어떻게 걸어가니라고 그랬더니 매우 느리게 걸어가고 down the stree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down the street가 거리 어디? 영어로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칠해놨어요? Looks like 하다시 도즈 같은 데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he죠. 네. He는 뭐 대신 왔어요? He는 the man이요. 그 남자가 looks like a normal person.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네. Like는 왜 칠해놨죠? Like는 뭐 첫 번째는 좋아하다고 해. 마마와 같 두 번째는 마마와 같아 보인다. 네? 이거 뭐 보? 네, 마마와 같. 마마와 같은 마마처럼. 네, 마마처럼. 여기서는 좋아하다예요. 마마처럼이에요. 마마처럼이요. 왜 마마처럼이란 뜻이 됐어요? 좋아하다는 뜻이 왜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좋아하다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근데 이 지금 문장에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있어요? 누가 다 앞에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네요. 오케이. Normal 뜻이 뭐예요? 평범한 보통을. 오케이. 여기에 but 그러나 했어. 자 여기 앞에서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했고 네. he is a little strange는 그는 약간 이상하다 했죠. 네. 그러면 여기 가만 보면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he is a little strange가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normal의 반대말이 있거든. normal의 반대말이 뭐죠? normal의 반대말. 여기서 요 안에 있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 요 사이에 노말의 반대말이 있다니까. 스트레인지요? 그래. 네. 됐습니까?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노말하고 스트레인지하고 서로 반대말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But his heart doesn't beat. Also, he not breathe.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아 맞다. 고쳐 읽어야 되지. 당연하죠.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잠깐만 있어보세요. That's not, 그게 다가 아니다. He got. 여기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That's not all. He got. 아니, 여기까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That's not all. 네. 표시해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해석해주세요. 그는 가지고 있다. 창백한 피부를. 아니, 창백한 얼굴을. 얼굴이 창백하고요. 그 다음에. He has. 그는 피를 가지고 있다. 그의 신체. 몸에 피가 묻어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 심장은 뛰지 않는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얼굴이 창백하니까 내가 이것만 물어봤어요? 하 아닌가요?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거냐고요. A pale face가 창백한 얼굴. 그 얼굴이 창백하니까. 창백한 얼굴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창백한 얼굴 이럽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을 갖고 있니? 창백한 네. 얼굴을 갖고 있다지. 네. 이게 궁금하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라고 묻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bloo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lood.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무엇을? 오케이. In his bod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네. 자, 그래서 몸에 피는 묻어 있지만 그러나 심장은 뛰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doesn't be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Doesn't beat에 대해서 할 얘기 없나요? doesn't beat는 부동산 그의 심장이 뛴다는 뭐예요? His heart beats.
His heart beats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왜 his heart beats냐? 이거 만기로봤자 뭐예요? 더 뛰어. I hear. 아, 그렇죠. 그가 뛰지 않는 거죠. 네, 그의 심장이니까 이지요. 그의 심장이 힘입니까? 사람이야? 심장이? 힘 안 봤어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안녕. 이시자라 it 무슨 네. 히야 히는 이치라고 아까 전에 히라며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히라며 오케이 심장이 뛰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also 또한 네. he does not breathe 브리드의 뜻이 뭐예요? 숨쉬다요 하다 쉬니까 그는 숨쉬다는 뭐예요? He breathes breathe겠죠 네. 숨 쉬지 않으니까 he does not breathe 네. 여기 또 나왔네요 like a human 네. 인간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네. 아, 네 그렇죠? 인간을 좋아한다 아니요 사람처럼 숨 쉬지 않는다요 That'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게 전부. 그게 어떤 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상한 점의 전부가 점, 아니다. 이상한. Strange 하다매. 네, strange. 지금까지 읽었는데 뭐가 strange 해? 그걸 응? 네? 어떤 점이 strange 해? 얼굴이 창백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피가 묻어있고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요 됐습니까? 그러게 이상한 점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that's not all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네. he부터 가볼까요? he부터요? 네. he goes around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그래, flesh. Flesh.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He bite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예, 뜻은? 그가 걸어다닌다. 그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는 문다 그들의 피부를. 그런 다음 그는 얻는다 그것도 그들의 뇌를. 그것들의 뇌를. 얘는 해석 안 해요? 아. 뇌와 살을. 오케이. 그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네. 그들의 피부를 물어뜯고 네. 뇌와 살을 먹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래서 찾은 내용입니다. 경황패치를 놨게? 더즈가 들어있어요. 왜 더즈가 들어있는데? 아니... 자 이걸 보고 생략이라 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요. 네. 뭐가 생략? 뭐가 생략됐다? 히요. 자 그러니까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자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남자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즈가 들어 있는 거하고 얘랑 똑같은 이유로 얘도 더즈가 들어 있어야 돼.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뭐 써놓고 룩을 써놓고 여러분들 속임수 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잘 속어 넘어가요 절대로 여기 히, 룩이 올 수가 없어 왜? 누가 돌아다녀? 히가 돌아다녀 누가 찾아다녀? 히가 찾아다닌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두가 있는 형태라 해야 돼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라 해야 돼 더즈요 요거 S 하나 없을 뿐인데 룩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틀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형광펜치를 해놨을까? Living 어떤 지어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Liv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Living이요? 원래 모습이 뭐예요? Live요. Live예요? 얘를 Live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Live는 생방송인이란 뜻이고요. 예, 얘는 Live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럼 얘가 Living이냐? Living이냐?
living here. 오케이. 얘 뜻이 뭐예요? 살아있는. 아, 살아있는이에요? 네. 어. 살아요, 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하다 시라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ing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중인. 살아있는 중인하고 또? 살아있는 것. 둘 중에? 1번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뜯네요. 여기 또 더즈. 바이트의 뜻은? 한입 물다. 물다 하다시니까. 또 더즈 들어갔고요. 네. 여기 또 더즈 들어있고요. 네. 오케이. 그들의 피부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의 피부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 그러니까 그들의 뇌. 이거 마찬가지. 살아있는. 이거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요.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주격은 뭐고? 주격은 데이요. 데이고 소유격은? 소유격은 히어? 리빙 피플. 리빙. 리빙 피플. 예, 주격은 데이고요. 네, 주격은 데이고. 소유격은 뭐냐고요? 리빙이요. 아, 소유격이 리빙입니까? 아, 희한한 변화네. 예, 리브요. 아, 리브예요. 아. 리빙 피플의 주격은 데이고 소유격이 리빙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어? 아, 그들의 표정. 어? 아니, 얘 소유격이 뭐냐고, 데이의 소유격이 뭔지 다시 챕터 1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데이의 소유격이요. 어. 성모, 데이의 소유격이 뭐야? 데이요. 데이라고 아까 전에 말했는데. 언제 말했는데요? 아까 전에 데이라고. 리빙이라며 아까나. 소유격은 뭔데? 소유격이요? 예. 소유격 there요. 목적격은? 목적격이요. 나와 그들의 그래요. I like they야, I like there야, 아니면 또 뭐 딴 거야? 응? I like them이. them 아니에요? 목적격? 예,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기 대답하는데 오늘 다 못 끝내겠는데? 이게 17분 정도 했네요. 안 되겠다. 어차피 오늘 못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바로 할 거니까 바로 앉으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